1번. 1차 방정식 그래프가 점 3콤마 1을 지날 때이 그래프의 기울기는요? 기울기 어떻게 구하니? 일단 3콤마 1을 지난다는 표현은 값을 집어넣으시라는 소리죠. 그래서 3콤마 1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x자리에다 3, y자리에다 1.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6이잖아. 그래서 3a는 몇이야? 여기 다 썼네. 6. 그럼 a는 몇이야? 2. a2. e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나 2는 이거 0인데 했는데. 여기까지 나왔잖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 y는 이렇게 고쳐줘야지. y는 이렇게 고쳐주려면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네, 알겠어요. 다른 거 하나 먼저 하세요. 네, 알겠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문제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앞에 유형? 잠깐만. 그래서 얘는요, 얘를 1로 보내. 그러면 4y는 2x-2죠? 그러면 4를 없애주려면 양변에 뭘 곱해야 돼? 4. 4분의 1을 곱하면 되지. 4분의 1을 곱하면 얘는 1 돼서 y는 4분의 1, 2x-2 이렇게 된다. 그럼 얘 곱하면 2분의 얘랑 얘 곱하면 어떻게 돼? X. 2분의 x, 2분의 1x 얘랑 얘 곱하면 4분의 1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마이너스야.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얘가 더 큰데. 이렇게 약분해서. 그럼 기울기는 몇이야? 요거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